오늘은 알프스의 베니스라 불리는 안시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알프스의 산들과 맑은 호수, 운하를 끼고 조성된 아기자기한 구도심을 볼 수 있는 곳, 안시로 함께 가보실까요? 굿즈! 공항 터미널 안에 위치한 쉐라톤 호텔에서 푹 쉬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유럽 호텔들의 조식은 너무 기대하면 맘상합니다. 사실 저희는 늦잠꾸러기들이라 호텔은 조식 불펌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 이동을 해야 하는 날이라 조식 포함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맛있어? 돼지 왜 이렇게 잘 먹어? 진짜 돼지가 됐나? 미쳤나 봐. 지네 식구 그렇게 많이 먹고. 지금 되게 어색해. 마스크를 써야 될 것만 같아. 입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왠지 감추고 싶어. 나의 여기 하반을. 돼지는 좋아? 자유의 나라에 와서 마스크를 벗으니? 마스크는 제일 싫어.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왠지 쓰고 싶어지지 않아? 나 살짝 불안할 똥 말똥한데. 야외에서는? 공항에서는 쓰고 싶다 왠지. 쓴 사람들도 꽤 있어 마스크. 나 마스크 써야겠어. 지금 9시 반인데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차 타고 리옹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쉐라톤 호텔이 진짜 좋은 게 기차역이 바로 붙어 있어요.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로 내려오면 바로 기차역이 나옵니다. 편하게 탈 수 있어요. 드디어 마스크를 썼습니다. 잘하면 한국 못 들어간다잉.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파리로 모여들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섬 같아가지고 여기는 전통협의 애들이 다 모이는 거. 어제 비가 와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 근데 뭐 민소매 입은 사람, 패딩 입은 사람. 그래, 춥잖아. 그래, 입어줘. 안 추워, 나는. 갱년기라 더워. 탑승 시간이 돼서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공항에서 프랑스의 여러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하네요. 기차는 프랑스답게 20분 연착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되게 이상해. 비현실적이야. 프랑스에 와 있다. 견디고 버티다 보니 다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이번 여행지는 프랑스 남동쪽 스위스 접경 지역인 사보아 지역입니다. 우선 리옹까지는 떼제베로 이동한 후 리옹에서 렌트카를 픽업해 안시로 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리옹까지는 500km 거리인데 단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 정차역 없이 다이렉트로 오니 엄청 빠르더라고요. 리옹 파티에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빨리 렌트카 사무소를 찾아서 차를 픽업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못 벗겠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렌트카 사무소를 못 찾아 헤매다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주 친절하게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프랑스가 원래 이렇게 친절한 나라였나? 모르는 놈 찾겠냐? 참, 엄한 데다 해놨네. 호츠 직원분도 너무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차를 픽업하러 갑니다. 12번에 있다고 합니다. 기아차를 준 것 같은데 예약은 푸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다. 기아. 이거 뭐야? 스포티지야? 뭐야? 저희가 픽업한 차량은 기아의 엑시드라는 모델로 유럽에서 꽤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옵션이 거의 없는 깡통 모델이라 불편한 점도 있긴 했는데 다행히 애플 카플레이는 가능해서 편하게 잘 썼습니다. 내비게이션 용도로 구형폰 하나 챙겨갔는데 무쓸모가 됐습니다. 사보아 지역은 사실 역사적 건축물 같은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즐길 수 있는 자연 경관이 멋진 곳입니다.
여름엔 호수 쪽으로 바캉스 가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엔 스키 타러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지역입니다. 자전거 타러 가나 봐. 얼마 좋아. 나고 이 공기 좋은데 계곡 같은 데 세워놓고. 얼마나 왔냐. 여긴가? 이쪽인가? 어, 두 군형 중에 한 군형에 넣으면 들어가겠지. 왜 이렇게 빵빵거리고 난리야. 왜 싸워. 됐어? 한 시간 반 정도의 드라이브를 마치고 안시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타고 안시까지 바로 왔으면 제일 편하고 좋았을 텐데 안시 허처에는 오토매틱 차량이 씨가 말랐더라고요. 유럽 여행할 때는 수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진짜 유리합니다. 렌트비도 훨씬 싸고요. 저도 면허는 수동으로 땄지만 면허시험장 이후로 클러치 밟아본 기억이 없네요. 차량 찾을 때 있겠지? 가야지. 내가 예약해놨어. 안시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3, 4성급 정도로 비슷비슷한데 저희는 르 프레카레라는 곳에 투숙했습니다. 이 호텔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빗 게러지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처에 유료 주차장도 있고 해서 주차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럽의 구도심안에는 주차장이 없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렌트카 여행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주차장 전용 앱도 있고 구글맵에서도 주차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미리미리 서칭을 해놓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문이 달려있는 프라이빗 게러지라 안전하긴 했지만 입구도 좁고 주차 대수도 많지 않아 아주 편안한 주차장은 아니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하긴 하지만 주차 때문에 차가 좀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차요금도 만만치 않고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아담한 호텔 로비가 보이네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예약한 방보다 방이 좁아요. 저는 방이 조금 더 넓은 프리빌리지 룸을 예약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 나서야 제가 예약한 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일하는 게 한국 사람 같지 않아서 뭐든지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룸을 처음에 딱 제대로 줘야지. 비싼 방을 예약했는데 작은 방은 어떻게? 비록 뷰는 주차장이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룸은 약간 큰 것을 예약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정말 캐리어 펴놓을 공간도 없는 작은 방들도 많거든요. 룸이 너무 작아서 캐리어를 설치는 데가 없어요. 욕실 공간은 뭐 적당한 편이었고요. 욕조는 있었지만 샤워부스는 따로 없었습니다. 세면대는 싱글 싱크고 어메니티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지. 한 사람은 거기 보고 한 사람은 샤워하고. 식탐 하나, 티우 하나 있어요. 또한 볶은 김치로 준비했습니다. 점심 시간이 애매해서 사발면을 그렸습니다. 동네 구경하기 전 간단히 요기했습니다. 여기선 원래 자전거를 빌려서 다들 타더라고. 호수를 돌아다니고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는데 놀죠. 하지만 이 땡볕에 자전거? 인간 통닭구이 예약이죠. 이곳은 유럽의 정원이라는 공원 앞입니다. 보트 대여하는 곳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쁜 곳이긴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시호수엔 이곳 말고도 좋은 곳이 많거든요. 이곳은 사랑의 다리라고 불리는 예쁜 다리입니다. 아마 여기서 인생샷 건져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도 사진 찍자. 잘 나온다. 이거 인생샷이라고 하기엔 뭐가 많이 부족하네요. 셀카봉 가지고 가긴 했지만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사진이나 영상만 보면 세상 아름다운 곳인데 사실 전 이날 날이 너무 덥고 사람도 많아 기가 쪽쪽 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서 전 단 1분도 태양이랑 맞짱뜨지 못하겠던데 이 땡볕에 모자도 안 쓰고 보트를 타다니 진짜 리스펙입니다.
여기선 유람선을 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동네에는 뭐랄까 좀 유원지 분위기가 나서 한가롭게 놀긴 별로예요. 제가 더 좋은 포인트들도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호수 근처 잠깐 산책했을 뿐인데도 날이 너무 더워 기가 쪽쪽 빨려서 음료수 한잔하러 갑니다. 아, 이런 복잡한 분위기는 나우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 빨리 떠야겠어요. 내일 뜰 거긴 하지만 너무 정신없다. 너무 정신없어. 다리 좀 쉬어가느라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앞에서 버스킹을 하던 아저씨가 데리고 온 황소만한 댕댕이 녀석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큰 강아지는 난생 처음 봤어요. 저게 어떻게 개일 수가 있어? 어머머머머. 여기 동네 애기들 개 모임 장소야. 다 저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애기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착하게 생겼다 쟤. 근데 더운가 봐. 되게 헐떡거려. 이 동네가 쇼핑거리야. 맨 옷집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쇼핑백들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런데 한낮에 강렬한 태양이 들어가고 나니 또 조금 선선해집니다.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서 아침 저녁에는 시원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조금 후덥지근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 어. 그늘에만 있어도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왜 자동차 매연 같은 게 없어. 공기가 좋아. 한 천이니까. 98제곱인데 이게 92만 유로면 한 13억, 14억 정도 하는 거잖아. 이것도 싸진 않네. 뭐 서울하고는 비교할 건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휴양지 내에는 무지 같아. 이제 올드시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봅니다. 알프스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 안시 구도심은 작은 운하를 끼고 형성된 도시입니다. 베니스에 갖다 붙일 규모는 절대 아니지만 멀리 보이는 알프스와 맑은 운하가 어우러진 예쁜 도시입니다.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그런가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요즘 얼굴 찍는 거 별로야. 아니 나도 요즘 늙어갖고 어떻게 찍어 등산에. 예쁜 거리를 찍자 이렇게. 이곳은 안시의 대표적 건축물 빨레드빌입니다. 성으로 쓰이기도 하고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다는군요. 아기자기 예쁜 곳이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광객이 막 떠밀려 다녀요. 동양인이 거의 없는데도 이 지경인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난리가 났구만. 이런데 레스토랑도 좋긴 한데 아, 난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조용한 데 가서 밥은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먹자. 저희는 미리 저녁 식사를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브라세리 브루넷이라는 미슐랭 플레이트 레스토랑입니다. 안시의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클로데상스 계열의 레스토랑입니다. 클로데상스는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갈비살 통구입니다. 한우와는 다르게 마블링이 거의 없고 담백한 맛인데 이렇게 조리 전에 고기를 가져와 보여줍니다. 와인은 리생조르주를 한 병 시켰습니다. 테라스 좌석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네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인 양송이 수프를 앙트레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고기가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사이드 디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가지 요리고요. 이건 스펠트 밀 리조또입니다. 난 소금 후추면 돼. 너가 제일 맛있는 조합인지 알아보자. 이거 미디움 레어인데도 좀 퍽퍽한 감이 있어. 이거 미디엄 레어 이상으로 구우면 맛 없을 고기야.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 줄.
이빨 나가고 싶다. 너무 탔어. 일단 막 이렇게 들이치니까. 날씨 버라이어티 하시는가. 낮에 그렇게 덥더니. 어? 아늑한데? 되게 코지한데? 계산했어? 디저트 만들 먹었으니까 250, 60? 이 정도 딱 나온 거 맞아. 날씨 추워진 거 봐. 날씨 요란하네. 이게 좋다. 그지? 딱 공기가 좋아. 설악지도 같아. 추워 이제. 아까는 막 살이 타들어갈 거야 같이 그렇게 추워. 덥더니만 이제 추워. 날씨. 아휴. 지금 몇 시야? 9시 반, 10시 다 됐네. 하늘이 아직도 하늘색이야. 깜깜해질라면 멀었어.